꼬리쌤이 알려주는 직업 상담사 2급. 로키스트와 데이빗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적응 방식 4가지입니다.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로키스트와 데이빗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이번에는 직업 적응 방식 4가지거든요. 지난번에 배웠던 거는 우리 분명히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유형 네 가지를 배웠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직업 적응 방식 네 가지입니다. 끈기, 적극성, 반응성, 융통성이요. 끈적, 반융. 자, 그러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적응 방식 네 가지. 끈기, 적극성, 반응성, 융통성. 끈적 반융, 끈적 반융. 끈기는 오랫동안 참아낼 수 있는 정도죠. 끈기.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끈기 있게 하냐. 이런 건 얘기하는 거니까 끈기는 알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적극성. 적극적으로 자신과 환경을 조화롭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정도이죠. 적극적으로 하면 조화롭다. 전 이렇게 외웠거든요. 적조. 자, 반응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직업 성격이 변하면 그것에 맞게 환경도 반응하는 정도, 반응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융통성이라고 하는 건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개인적 환경과 작업 환경 간의 융통성 있게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를 바로 융통성이라고 하죠. 직업 적응 방식 네 가지, 끈적 반융, 끈기, 적극성, 반응성, 융통성.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